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저 누가 크냐고 타령할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이 어린아이와 같으냐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며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철을 따라 필요한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